선글라스를 쓴 철수, 어딘가 시무룩한 표정의 달리. SNS에 올라오는 귀여운 사진으로 수십만 팔로워를 둔 유명한 개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견들은 버려진 적이 있는 유기견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스타견으로 변신시킨 주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호소합니다. 권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고 나면 SNS 팔로워가 수백 명씩 늘어나는 7살 철수. 검은 점이 귀여운 순한 얼굴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2년 전엔 유기견 보호소의 철장 안에서 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입양한 새 주인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던 철수를 위해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견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얘 철수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연예인도 아닌데, 길에서 알아보시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동물로선 첫 인천공항 홍보대사로 임명된 달리도. 4년 전엔 한쪽 앞발이 절단된 채 주인에 버려진 유기견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SNS에 올린 사진들로 스타가 된 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객기 탑승 절차를 안내하는 모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유기견 보호소를 벗어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건이 개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철수, 달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반려동물들이 해마다 10만 마리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7월달, 8월달이 가장 많아요. 피서 때 데리고 가서 거다 놓고 오는 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환상을 갖기 전에 책임감부터 가져달라고 이들은 주문합니다. 철수를 통해서 인식이 바뀐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SBS 권혜리입니다.